저 그래서 저 손님 오기로 했거든요. 5시에요? 네. 제 손님은 그 후에 저 봉천동에 또 반 나오면 연락 주라고 한 분이 있어서. 네. 괜찮네. 일단 요 이게 크기가 크다가 아니고 연식 대비해서 요즘에 이런 게 다 1억이에요. 이 정도가. 네. 그러니까 오래된 집은 더 넓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집이 또 전세는 잘 안 줘요. 월세는 많은데. 네, 저는 잘 몰라요. 오늘 처음 봐가지고. 그래요? 3m씩. 여기 왔어. 너무 잘해요. 2m70. 네, 부장님. 응? 어떻게 된 거예요? 좀 보시고 오시지. 아, 원래 마지막에 올라 했는데. 네. 근데 볼집 두 개밖에 없어요, 이제. 그래요? 어, 두 개밖에 없어서. 네. 아니, 오케이. 저도 큰맘 먹고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이 정도면, 막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, 네. 이 정도면 계약 바로바로 돼요, 요즘에. 중소기업 대출 생기고 나서부터는 바로바로 네. 바로 돼요, 이 정도가.